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아이돌 가수가 꿈인 21살 여자입니다. 중학생 때부터 수많은 회사의 오디션을 봤는데 딱 한 번 최종까지 가본 것을 빼면 보는 족족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오디션에서는 자꾸 떨어져요.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는 저보다 예쁘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이젠 연습 말고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싶고 보컬 레슨을 좀 더 유명한 분에게 받으면 나아질지 고민이 됩니다. 이제 와서 꿈을 포기하자니 레슨 받느라 학업도 소홀히 해서 대학도 제대로 안 갔고 학원에 투자한 돈도 1,0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. 저 정말 데뷔하고 싶은데 이젠 포기해야 할까요? 가수 입장에서 냉정하게 알려주세요. 아, 난 조금 좀 쎄하다고 느낀 게 최종 한 번만 가고 1차에서 족족 떨어졌다는 그 말이 1차에서 떨어지는 건 뭔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. 춤이랑 노래 어느 정도 하는데 왜 떨어뜨리겠어? 이런 게 있었어. 막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야. 너무나도 위험한. 네, 여기서 얘기할게요. 동네에서 잘하는 거?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지. 그 음강요고 서치라이트 경쟁률도 뚫었으니까. 그래서 동아방송대회 들어갔네? 딱 들어갔는데 빅마마 영향이 있고 막 다시 이정이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동네에서 잘한다고 딱 왔는데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아, 우울한 개구리였구나. 근데 우리 좀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. 춤과 노래를 한 영상을 봤으면 진짜 더 신랄하게 정말 내 친동생인 것처럼 얘기를 더 하겠는데 이 사연만 갖고는 희망적인 사실 얘기는 던져줄 수가 없을 것 같은. 꿈이 있고 이렇게 계속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한다. 아, 당연히 응원을 하지. 너무 응원하고 싶은데 최선책이 없다.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다. 이게 너무 그냥 막막한 것 같아. 그리고 사실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. TV에서 보는 그 아이돌의 모습이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 평범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실제로 봐봐요. 평범 하나 어디. 가까이서 보면 너무 스스로에게 혹독하고 춤, 뭐 노래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그렇지만 평소에 그 많은 스케줄 하면서도 막 인사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멘탈 상도 뭐 먹지도 않고 춤, 노래, 표정은 솔직히 기본이라고 해야 돼. 그지 그지. 뭔가 그 외에 나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인상 깊었던 친구 하나는 문 열고 한 바퀴 굴르고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. 어머머 저 왜 저러는데 굴르고 딱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. 사람이 웃게 되잖아. 웃게 되면 이제 더 집중하고 매력이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. 요번 푸드 때도 다 멋있고 귀여운 거 할 때 셀럽파이브 셀럽파이브 한 친구들 그게 진짜 작전이 좋았다니까.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외모 가꾸고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돌이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 사연자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병원 가요. 그러니까 이거예요. 노래, 춤 잘하면 좋은데 좀 더 이쁘고 노래, 춤 잘하면 더 좋다는 거지.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자기 실력과 어떤 환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.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자꾸 내가 아이돌을 하는 게 맞나? 내가 지금 재능이 없나?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면 저는 그만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본인이 본인을 의심하는데 제3자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.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잡아요. 나도 너무 안 되고 10년 가까이 했는데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.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그러면 찰나에 언프리티가 들어왔어요. 그때 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난 그걸 잡았다고 생각해요. 사연자가 정말 노래와 춤이 너무 좋다 한다면 요즘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SNS도 많잖아요.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한번 올려봐요. 에일리 언니도 예전에 노래하는 영상 많이 이렇게 올렸었잖아요. 자기가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와중에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오디션만 보러 다니는 것에 자기 일상을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거는 좀 난 경계했으면 좋겠어. 꿈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그 꿈에 나는 지금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꿈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. 아니 답답하니까 한번 와요. 한남동, 한남동으로 나 찾아오면 제가 한번 냉정하게 봐줄게요. 아니 궁금해서 그래 진짜. 아까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.